얘들아 나 이거 3 네이키드 팔레트 2탄 3탄 리뷰. 자, 네이키드 팔레트 2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이게 좀 더 내 스타일이야. 약간 더 회색 느낌이 많이 나고 핑크 느낌 없고.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또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컬러 폭시. 폭시라고 하는 매트한 옐로우 베이스네요. 얘는 좀 쓸데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거는 뭐 어떻소? 나는 이렇게 옐로우 베이스는 꼭 바를 필요 없다고 봐요. 아이섀도우 베이스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오히려 아이섀도우 베이스는 눈두덩이 자체를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쉬머링한 펄이 들어있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매트한 거는 꼭 필요한가 싶네요. 두 번째는 하프 베이크드라는 금색 쉬머링한, 오 예뻐. 아 나 이거 자주 써야겠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자주 쓴다. 이건 내가 확실히 알겠다. 예쁜 쉬머링한 느낌이 들어있는 골드 아이섀도우예요. 다음. 그 다음에도 이것도 내가 좀 벌써 하나 썼어. 메이크업할 때. 얘는 부티컬이라는 은색, 그러니까 약간 베이지색? 베이지색 섀도우인데 얘 하이라이터로 쓰기도 괜찮고 짱이야. 이미 눈두덩이 눈썹뼈 하이라이터로 한번 썼습니다. 아마 그게 거기 밀회 메이크업에서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코퍼. 예쁜, 얘도 예뻐. 아, 2번이 훨씬 낫다니까? 약간 구리빛 색깔의 섀도우고요. 그 다음 컬러는 티즈라는 컬러예요. 티즈라는 컬러는 마찬가지로 좀 매트한 거의 눈썹 그리기용으로 쓸 법한 그런 색깔입니다. 티즈고요. 뭐 음영 메이크업 할 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스네이크 바이트. 이름 되게 웃기다. 스네이크 바이트라는 컬러입니다. 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완전 내 스타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스네이크 바이트. 이름도 마음에 들어. 뱀이 물렸대. 대박. 그 다음 컬러. 서스펙트. 이것도 컬러 마음에 들어. 이름. 서스펙트라는 컬러. 은근히 발색이 은은하네요. 생각보다. 좀 더 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은은한 저채도의 회색이네요. 뭐 이것도 가끔씩 쓸만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컬러는 피스톨이라는 회색, 거의 회색 느낌이 나는 쉬머링한 컬러입니다. 조금 청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얘도 가끔 쓰기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Verve라는 컬러입니다. 얘는 왜 이렇게 발색이 후졌어? 그냥 은색? 그냥 쉬머링한 은색인데 나 이런 색깔 별로 안 좋아해서. 나 은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은색 베이스도 안 좋아하고 은색을 별로 안 좋아해서 얘는 별로 안 쓸 것 같고. 그 다음 컬러는 YDK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쉬머링한 약간 뭐라 그래? 핑크 베이스의 회색이라 그래야 되나? 핑크 베이스를 가진 회색이네요. 얘도 뭐 가끔씩 한번 쓸만할 것 같고. 그 다음 컬러 버스테드. 버스테드라는 회색, 진회색 컬러입니다. 얘도 뭐 쓸만하겠네요. 얘도 이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개 꺼멍. 그냥 꺼멍. 얘 그냥 매트한 꺼멍. 얘는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그냥 생매트, 샹매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매트한 컬러네요. 자, 한번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저는 3번보다는 2번이 훨씬 좋네요. 왜냐면 3번은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핑크한 컬러들이 많았고 2번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레이 브라운 느낌의 컬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쵸? 전반적으로 발색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이키드 2번 팔레트 후기였고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3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약간 전반적으로 좀 핑크 느낌의 컬러들과 여기는 그레이 느낌의 컬러들. 1번이 어떨지 좀 궁금하다. 예쁘네. 쓸만하네. 자, 그러면 여기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